걱정해. 어머, 너 왜 이렇게 표정이 되게 안 좋아요? 네? 아닌데. 아하, 권율 옆에 있다가 또 내 옆자리 예? 보니까 별로 기분이... 옆에는 옆자리가 훨씬 좋죠. 이야... 아무튼 권율, 민경호, 가왕, 현재 다 셋 다 70점대 이렇게 돼 있으면서 진짜 누가 퇴출될지 예 정말 이게 또 어우 오늘의 또 뭔가 또 꿀잼 또 직급전 또 관전 포인트지 않나 맞습니다. 예 아킬 확정 맞죠 그쵸 예 야옹이 형님 야옹이 형님 아 마랑 야옹이도 이제 보통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좀 이제 맘약해서 이제 한 거지 점수 이렇게 한 30점씩 차이라고 하면은 이것까지 막 뒤바꿀 정도로 예 좀 그렇진 않죠 예. 야, 근데 오늘 이것도 하, 최대 관전 포인트는 장급 아니네. 윤우 유별 체리. 와, 이 장급 안에서도 여러분들 이게 누가 비서실장이냐, 누가 차장이냐, 누가 과장이냐 나름 또 이게 예, 아주 중요하거든요. 예? 오우, 지금 뭐 점수 차이도 예, 얼마 안 나고 뭐하고 해서 이거 좀 뭐 모를 것 같습니다. 어, 그래도 아까 그 우리 미치 마풀 아하 얼음을 왜 넣어? 어? 넣지 마. 민미해집니다. 민미해져요. 술 같지가 않고 이제 이렇게 네. 되는 거지. 어 그냥 가만히 내가 이제 얘기하면 하세요. 네. 응? 대표님 제가 낫죠. 아하 아니에요. 양양수가 제일 나아요. 예? 사심이네. 딱 아싸리 모르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제일 나아요. 예? 좀 아까부터 좀 이런 말하기도 하지만 양양수 같은 경우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? 네? 뭘? 아니 그냥 일어나서 누가 시그널 하고 할 때 막 자꾸 머리로 이렇게 나를 자꾸 이렇게 플러팅입니다. 아 그죠? 어? 그거 일부러 그러는 거죠? 네, 맞죠? 그거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. 머리 괜히 잡는 거예요. 어? 예? 예? 어, 나도 모르게 잡을 뻔. 예? 아, 네? 아니. 아니. 뭘 잡아요? 머리채요? 아니요. 대표님 잡기는 이게 더 좋지 않아요? 아, 그러세요. 아, 그건 두 손이 필요해가지고. 이게 더 좋잖아요. 오늘 컨셉 사수종 그건데 아, 그러게 참 사실 나 나만 족 같은 게 아니었구나 어? 왜 나 카리나 따라한 건데 하, 따라할 사람이 따라해야죠 예? 예를 들어서 좀 양양수주가 따라했다 예? 그러면은 좀 어? 예 나쁘진 왜? 않을 것 같은데 건빵형님 어서 오십시오 예? 이런 말 하기만 한데 좀 양양수수 좀 깔끔하게 100만 개 채우면 딱 보기가 좋겠다 그죠? 예? 들으셨죠? 아, 아니 왜냐하면 이게 1등 아 그래도 뭐 다 같이 6자리고 뭐하고 하니까 이거 뭐 시부레 뭐 일반 회차인지 직급전인지 싶고 어? 네, 맞습니다. 이거 숫자 강박증 있어요 좀 살짝 좀 예, 아니, 저만 좀 보기가 좀 그렇습니까? 예? 보기 불편합니다 어, 예, 여기다 한 잔만. 어, 원래 진짜 주당은 어떻게 마시는지 아십니까? 그거 지금 원액같이 위스키 먹고 밑에 좀 잔발이 물 좀 이렇게 있잖아 이거는 숙취 해소용으로 먹습니다 어, 주당 아, 또 하나 배웁니다 대표님 나도 빈컵 하나만 갖고 와 예? 예? 아 하지 마세요 예예예 그러니까 좀 예를 들자면 양양수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술 잘 마시는 남자가 좋아요? 못 마시는 남자가 좋아요? 술 잘 먹는 사람
제가 못 먹어서 잘. 그쵸, 그쵸. 이제 대리만족이라도 해야 되죠. 오늘 좀 대리만족이 됩니까? 감사합니다. 예? 더 마셔주세요. 넌 오늘 뒤졌어. 아, 예. 그쵸. 예. 그거는 예, 아니고요. 앉지를 못하겠으면 앉지 못하겠어요. 방금 얼음 좀 탔어요. 제가 너무 원했다 같이 먹는데. 갓선 물 한 번만 제발. 왜 술을 어떻게 마시는 건데요? 이걸 먼저 마시고 입가심으로 이걸 먹었어요. 원해. 예원은 얼음 탄. 예? 그렇게 마시던 거 아니었어요? 아니요. 그거를 그걸 왜 그러세요? 아니 왜 그거 다 먹는 거잖아요. 뭐. 진짜 이런 여자 만나면 좆됩니다. 어떻게 드신 건데? 아니 나 같은 얼음 경우에. 언더랍으로 이제 살짝 이렇게 탔다가 예? 근데 얼음이 막 너무 많이 녹으면은 좀 너무 이제 좀 맛이 좀 밍밍해지잖아요. 예를 들어서 밍밍해. 갔다가 이제 원래 같은 원래 체리 스타일은 그냥 이거 물밖에 없네 하면 여기다 부어. 그럼 밑에 물이 차면 얼음이 또 빨리 녹아.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색깔이 좀 이랬네. 요게 이제 헛개수다 이거죠. 아~ 저한테는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. 이거 그러게요. 누가 와인을 마시고 뭐 입가심으로 언더락으로 너무 멀리 간다. 알코올 중독자도 그렇게 안 먹습니다. 권유는 뭐 벌써 닭다리를 하나 뜯고 잘 먹네. 그래요. 집에 많이 먹어야죠. 정장에 골든블루 보니까 오늘 잘 들어가네요. 골든블루가 잘 들어간다고? 네, 정장 입고 골든블루 먹으니까 오랜만에 잘 들어가는데요. 아이 씨발아 나도 그걸 갈아입고 올까? 아, 선배님 보여주시죠? 그러기는 좀 더워. 너무 덥습니다. 아니 이런 말하기 뭐한데 가왕 나타리 예? 서로 사랑은 합니까? 예? 저희는 일주일에 네 번씩 합니다.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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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그건 찐사랑이다. 저희 진짜 사랑하죠. 사랑 없이 못하죠. 신혼인데? 아니 신혼인데. 대표님은요? 예? 대표님 한 달에 한 번 하시는 거 아닙니까? 한 달에 한 번이요? 고개 숙인 남자들이 왜요? 선생님을 팩트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. 한 달에 한 번? 한 달에 한 번도 대표님이 도망갔네요. 일주일에 한 번 아닙니까? 아니, 왜냐면 그건 대표님 근데 또 체력 소비가 많으시니까 이게 힘드시니까 가만히 누워 계신데. 그러니까 인형입니까? 아니 그냥 원래 또 윤호가 뭐 약간 연기자다 원래 그러잖아요. 예. 저 또한 대배우입니다. 대배우 광우. 예? 예? 인생 연기야. 예? 민경호랑 권율이랑 똑같이 나가서 존먹질하네. 웨이트 원래 같이 나가지 말라 했는데. 원래 저 새끼들 나가서 무슨 소리 하냐? 뻔하잖아요.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 어디 갈까? 아니 그거보다도 그거는 기분. 이제 좀 별개 그 다음이고 네. 야 일단 우리 둘이 살자. 그 소리 먼저 한 다음에 야 오늘 좀 방송 일찍 끝날 것 같은데 우리 둘이 산 다음에 기분 좋게 가자. 맞습니다. 나도 데려가. 아야야예. 라고 할 뻔. 저 꼴 못합니다. 자기 소개. 아니 대표님 거의 끝이니까 제가 좀 한 마디 좀 하고 싶습니다. 한 마디 하세요. 아니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는 한국어 공부 간절하게 하면서 제가 대표님의 유튜브 볼 영상 많이 봤고 진짜 실제로 봤고 그 밑에서 방송해서 정말 행복하고 진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마음속에서 대표님! 제가 진짜 그렇게 진짜 진짜 대배우긴 하네. 뭐 이렇게라도 해야 돼? 진짜 대배우. 아니면은 만약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. 그래도 뭔가 나갈 때 그래도 나중에. 뭔가 제가 그냥 만약에 할 기회 없을 수 있으니까 좀 말하고 싶었습니다. 끝났어. 나한테 왜 그래? 정신 차려. 그냥 회자 마인드. 또 술 취하니까 또 시작이다 얘. 조용해. 근데 저건 진심 같아요 대표. 진심이든 뭐든. 제가 이제 거기까지 말을 하겠습니다. 타이밍인데 뭐 이렇게 다큐가 끝났어. 장구 맞짱. 술 따라 드려요? 응?
그 다른 거를 갖다가 뭐 약간 어떻게 뭐 무슨 어 진상 손님한테 그랬어요. 네? 술 따라드려요? 선영님 뭐가 마이크 봐 여러분들 자만 느낀 겁니까? 저는 느꼈습니다. 저는 느꼈습니다. 술 따라드려요? 시부로 진짜 어디 가서 이런 대접 처음이네. 한 번도 안 받으셨는데. 나랑 뭐 이렇게 술집 가본 사람들은 알잖아. 예. 어, 내가 얼마나 겸손하고 그런 사람인가. 어? 신사 그 자체.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. 예?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대표님. 어. 사고 나요 사고. 아니, 나는 내 마누라만 데리고 다니는데. 저도 몇 년 뒤에 갈 수 있나요?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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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이에요. 근데 왜 저래? 예? 장난이에요 대표님. 이런 말 하기는 좀 뭐하긴 하지만 예? 아니 참 제가 이태까지 혼인신고를 두 번 했잖아요. 예. 네. 예? 두 번 다 이제 좀 아니 아니다. 예? 어, 예? 아니 한 번은 한 번이 아니고 예? 두 번 다 해요. 아니 아니 그냥 두 번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출생신고 하려다 보니까 어? 혼인 신고를 해야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죠. 노산미끼. 예. 노산미끼요. 대표님 적당히 드세요. 예? 어? 어? 뭐가 뭔데? 와, 대표님 술을 주성거린다는 거야? 주성거리네. 술 먹는 것보다 술 먹는 것이 더 싫은데. 맞습니다. 와, 이건 처음 봐버리네. 술 들어갈 때 더 재밌는데요. 아니 그래도 이게 좀 성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예전에 막 둘이 합방도 하고 막 이제 그랬었잖아. 네. 어, 지금은 좀 약간 되게 좀 많이 멀게만 느껴지나 봐. 어? 대표님한테 말도 못 걸겠습니다. 아 예전처럼 편하게 해봐요. 예? 있습니다. 그 유튜브에 있더라고요. 얼마나 편하게 같이 방송하고 술먹방 있더라고요. 오빠 오빠 하면서. 어? 자요 열중쇼 삐삐 앞으로 가자요 열중쇼 뒤로 돌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좀 예 맞습니다 현장 브리핑 한번 들어가자면은 일단 웨이터들은 아킬 확정 잘가 어 지금 가면 될까요 예 가고 싶네 아 어 예 그래도 되긴 합니다 예 좋게 아, 예. 옆에 더 진짜 가면 될까요? 아, 아니, 뭐 진짜 본인이 예, 어차피 꿈과 희망이 진짜 없다. 아, 예, 제가 너무 대표님께서 되게 감사한 게 되게 많습니다. 실제로 보니까 너무 좋고 제가 원래 약간 엑셀이랑 잘 안 맞는 거 알고 있으면서 제가 왔는데 너무 팬이니까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. 아, 예, 제가 진짜 가요. 아, 예. 여기부터 진짜. 오락할 수 없습니다. 아, 예. 잠깐만 더 잡아주면 내 기대를 봐 좀 어? 아니 일단 개인주의야 졌다. 아 제가 아니 가면 돼요. 제가 제출이에요. 누가 봐도 어 그래요. 오케이. 네, 어 예예예. 예. 어 또 바이 바이 바이. 고생했어. 고생했어. 잘 아메리카노 또 스타일이 또 시원시원합니다. 예. 방금 기회도 차가 뭐야 이거. 무슨 패턴이야 이거? 굿바이 뭐가? 땡큐 브로 근데 아킬이가 좀 먹을 아니, 안주가 없어서 아킬 고생했어 다 먹었나 봅니다 아킬 다 먹으니까 이제 아킬 네. 잠깐만 와보면 안 돼? 어? 어? 마지막으로 어? 나 마지막으로 마지막 뭐 싶은 뭐 해주시려고? 이거 뭐 치워가라 이거 이거 한 번만 치워주면 잘 가 잘 살아 안녕 혹시 다른 웨이터들도 있는데 네? 자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요 끝났잖아요. 일단은 아킬 이름 삭제 우리는 바로바로 해요 그렇죠 없어요 예, 바로바로 가왕님 외롭겠어요 한 명 퇴출이다 자 오늘 아니 그러니까 저를 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세 명 중에 딱 한 명 퇴출되는 겁니다. 맞습니다. 오히려 네 명 중에 두 명 퇴출된다 하면 괜히 좀 이게 어렵게 느껴져요. 예. 뭔가 마음 편해졌습니다. 그렇죠. 맞죠. 예. 예. 네 이제 네 명 중보다 세 명이 낫죠. 그렇지. 예. 한 명만 이기면 된다는 마인드. 7만 개 넘게 받았네. 다는 아닌 거 맞는 거야? 왔어요?
혹시 뭐 두고 왔나?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아킬 따라서 자진해서 나갈 사람 또 있습니까? 예? 어? 어? 아 이거 좀 또 고집 배터리 이거 좀 끼우려고 아 모션 개그 아니 모션 페인트 개그 아 이거 좀 지금 왜 나갑니까? 저 아직 모르는데 내 이름은 슈퍼 강렬 머리 밑에서 나와요. 오히려 더 맞다니까? 응. 네가 뭐라서? 네가? 아 예? 아 지금 어 또 찐텐 아니 저보다 다 말래 한번 할 수 있나? 자신 있나? 자신 있나? 형이 간다이 간다 체급이란 게 있는데 형님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체급 필요 없어요 구걸이라도 하세요 당신 홍이님 뭐라도 하세요 무슨 3만교도 안 받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? 저보다도 못 받고 그것도 맞기는 하네 어? 아 대표님 예? 그냥 맞잖아요 송아 VS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명 쳐내시죠? 예? 갑자기 아, 저도 이렇게 입사해가지고 뭐 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렇게 하시죠 대표님 그래도 오늘 제가 훨씬 많이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알았으니까요 갑시다 대표님은 진짜예요 이용 일송 잘 생각해요 당연히 우리 진짜죠 대표님 진짜예요 그래도 남자다우시네요 퇴출당하더라도 뭐라도 좀 하시려고 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입사해가지고 그러니까. 뭐 가왕이한테 이렇게 먹혀가지고 이렇게 입사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죠 아니 이제 웨이터로 입사하셔야죠 와 근데 어깨 너무 올라서 왔다 아니 근데 뭐가 뭐 있습니까? 아니 그러니까 지가 뭐한 것도 거야? 없이 뭐 가왕한테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 뭐 있어요? 그러니까 아니 당연히 가왕 정도 해서 전망을 했으면은 인정하지. 네, 강상에 짬밥이 있지. 그러니까 여기 와서 가왕보다 뭐 더 잘한 게 전혀 없는 거예요. 여당님 어서 오세요. 맞는 말이야. 뭐 있는 그러면은 이번 시즌만 그러면은 퇴출 없이 가시죠. 남자가 한 입으로 두 말을. 홍 아니 뭐 저것도 되는 거 같은데 네 좆밥이야 너 내가 만약에 머리 길고 내 결혼 안 했으면 니보다 더 홍 그 어? 여자 꼬신 거 더 잘했어 내 지금 마누라에서도 못하는 거지 니 이래 갔으면 니 아무것도 못했다 언티 쟤 10달이 그냥 좆잔발이었지 가왕 이제 광우 상사 나가면 뭐 할 겁니까? 너가 다 뒤로 가야죠 아 또 이 새끼 또 감정 처리한다 너가 다 뛰고 주장 뛰는 거 아닙니까? 방송만 하면 돼요 육아 방송하면 될 거 같은데 육아 방송? 육아 방송 아토 방송이 어디 쉬운 줄 아네 육아 방송이 얼마나 힘든데요 가족 방송 한이쇼퍼 어서오세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에요 그냥 풍이 터질 줄 아네 안 터져 응? 진짜 육아 방송 진짜 힘들어 그 육아가 진짜 힘들어 육아가 나도 던진 게 육아 방송인데 그거는 유튜브 감성으로 해야 돼 어? 슈퍼메이드가 아니 진짜 이제 아프리카에서 육아 방송한다 감옥 갈 생각하고 해야 돼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어? 아 그것도 하이리티지 진짜 애기 밥 진짜예요? 던진 거예요 진짜예요? 그치? 어 맞아 아니면은 뭐 김 먹일까 막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치 육아 방송을 시키든 아니면 애파리에서 애를 리액션을 시키든 예. 이게 그래야 돼 예. 근데 그러려면 뉴스에 나와 아동학대라고 어 그쵸 예. 어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니야 네? 없을까요? 자 이제 미련 없이 카운트 들어가겠습니다. 자 이번 직급자는 예전처럼 어찌됐든 그냥 토농 예 더 받아먹고 이제 이러려고 시간 끌고 뭐하고 그런 직급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. 막바로 예 이렇게 끝내는 시원시원하게 딱 이제 맥고 끄는 게 확실하게끔 예, 여러분들 기승전결 있게
카운트 바로 들어갈게요. 3, 4, 2, 2, 1, 1, 제, 제, 제. 시간 끌고 뭐하고 그런 직급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. 마 모 모 리 도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. 열심히 사세요. 예? 예, 대변인 감사했습니다, 대변인. 아, 드디어 이제 또 새로운 양양수의 시대가. 저 열심히 했습니다. 축하합니다, 양부장님. 예, 축하드립니다. 축하합니다. 양부장님 축하합니다. 양부장님 배고프대요. 감사합니다. 다들 예, 고생 많았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아, 우리 눈풀타 앉아 너무 고맙습니다. 개인 방송 더 열심히 할게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이만 저희는 저는 감사해요. 물러가겠습니다. 새로운 미래 감사합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 여러분들. 양부장과 권지비 새로운 미래 대표님의 예언 적중.